네, 진짜 말 그대로 화창한 봄날인데 저희는 계속 기어타임스 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오늘 광현씨 세미알로우바디 특집으로 오늘 또 4대를 연주해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가끔씩 세미알로우가 항상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씩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희가 어떻게든 둘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아쉽죠. 그리고 밑에 댓글에도 광현씨를 그리워하는 댓글들이 자꾸 달려서 저희가 이번에 모아서 또 마음먹고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바쁘셔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모으지 않고서는 한두 대 갖고서는 움직이지를 않으시니까. 그렇죠. 한두 대로 부르기에는 네, 되게 힘든 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네 대를 또 모아봤습니다. 어떻게든 뭐 세미 할로우바디를 진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게 재즈 기타는 하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흉내를 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막막 메탈 치고 이러니까 이제 예, 이걸로 그죠. 그거 갖고 그러니까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 주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오늘 광현 씨가 또어이 세미 할로우의 매력들을 또 충분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깁슨 커스텀 샵의 ES175 빅스비 모델인데요. 우리 예전에 175를 했었죠.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 175가 점입가경 시리즈에 걸려가지고 그 위에 막 L5, L4 이런 이게 애들 때문에 세션을 갑자기 서민 기타 기타로 서민 기타의 굴욕을 받으면서 그때 쓸쓸히 퇴장했었는데, 이번에는 175좀 특집식으로 해서, 예전에 했던 ES175가 싱글이었어요. 그 그렇죠. 예. 픽업이 픽업이 하나 하나.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건175 이제 P94가 달린 이 빅스비 모델이랑, 그리고 MHS 험버커 두 개가 달린 더블 픽업 175D 모델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5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세미알로 프랄로의 사운드의 매력에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빅스비 모델은 지금 현재 생산 중인 모델은 아니고요. 이제 단종이 됐는데, 이 커스텀샵 모델들은 워낙에 단종이 빨리빨리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단종이 됐다고 뭐 옛날 모델이 아니고, 지금 이 빅스비 달려있는 이 기타가 393만 원에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됐죠. 그러면 뭐 사실 커스텀샵 175 치고는 비싼 건 아니죠. 400만 원이 안 하는 가격이니까. 그리고 빅스비 달린 건 처음 본것 같아요. 네, 이거 저도 네, 175 175 빅스비. 빅스비 달린 건 처음. 그렇습니다.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이 메이플 루스 깁슨 다 그렇게 네, 요거죠. 만들죠. 할로우를 그렇게 해갖고 탑백 사이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메이플랙 그리고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듀얼 피그사 싱글코일 픽업이 달려 있어서 LP에 가까운 좀 옛날 사운드를 내주고요. 그리고 빅스비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검사 해볼게요. 짜잔. 일단 키부터 재봐야죠. 네. 100, 4. 1, 2, 3, 4. 104네요. 104. 네. 104입니다. 104. 무게 하얀 펜 달아볼게요. 무게달을 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로 무게가 제. 꽤 네. 묵직합니다. 거의 한4 나갈 것 같은데. 4안 나가는구나. 3.5. 3.52. 네. 기타를 줄자. 해서. 네, 이번에는 두께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고 계세요. 와, 두께 85 처음으로 봤는데요. 85. 8.5cm. 네, 12플랫 뒷둘레도 재고 있습니다. 이거는 12플랫 재면 안될것 같은데. 12플랫 어디 있습니까? 아, 안 이건 될 거. 12플랫 안 되죠? 한 이런 건 9플랫을 잽니다, 보통 저희가. 네. 9플랫 뒤에가 80이에요. 뭐 이렇게 커? 통기타야? 통기타죠? 큰 통기타죠. 네, 80이고 뒤에가 85였죠, 두께가. 12플랫 뒷둘레가 12플랫이 아니고 9플랫 뒷둘레인데 80mm가 나왔어요. 원래 보통 깁슨 뭐 두껍다고 하는 애들이 78뭐 이렇게 나오고, 좀 얇은 애들 아이바네즈 뭐 이런 애들 70대 초반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9플랫 뒤에서 80이면은 80mm. 어마어마한 거죠. 좀 굵긴 굵은데 뭐냐? 통기타 많이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두껍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네, 그냥 통기타 같아요. 그렇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톤이고요. 오, 좋다. 재즈 같은. 픽업도 바꿔서. 마샬 클린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풍성하네요. 어, 이 격정적인 코드 비브라토. 아우, 잘 친다. 이게 우리 광현 씨가 와서 연주하는 날은 네. 우리 편집본 말고 네. 요 기타 치는 것만 원본을 네. 페이스북에다 올려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냥 이것만 보고 또 네. 어느 정도 기타 네. 냄새는 충분히 네. 이게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나요? 네. 야, 기가 막히네. 저기 동료분들에게 날른다는 소리 안 들으십니까? 아, 계속 듣고 있죠. 계속 듣고 있어요. 꾸준히 듣고 있어요. 팬더 개인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샬. 네, 요거 이제 톤을 마샬로 들어볼 건데 그 아까 이퀄라이저 세팅 어떻게 하셨죠? 아, 이게 저 제가 트레블하고 미드를 좀 많이 깎았어요. 네, 네 트레블 미드를 거의 한뭐한2 네. 정도까지 깎고요. 네, 네, 베이스를 많이 베이스는 조금 올렸었어요. 네. 베이스를 네. 한뭐한 6, 6개나 7. 네. 프리센스도 좀 깎았어요. 네. 아, 프리센스는 냅뒀어요. 냅뒀어요. 네, 프리센스 그대로 5 두고요. 네. 트레블 2, 미드 2, 베이스 7. 그다음에 그냥 그 톤만 가지고 다른 이펙트 없이 그냥 클린 톤으로 연주 들려 주실 거죠? 예. 어? 메인 연주.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가서 그럼 멋진 연주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들어봤습니다. 무반주를 이렇게 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용감하십니다. 아, 네. 무반주 재즈라. 그 이게 어떤 곡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 예. 그 이걸로 했던 게 Fly Me to the Moon. Fly 예. 아, 근데 Fly Me to the Moon의 Flying to the Moon의 Flying to the Moon의 그 코어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네. 생전 처음 듣는 환상의 곡인 네. 어디에 뭔가 그 되게 Fly Me to the Moon을 블러 처리하는 예.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의 연주를 약간 저기 뭐 이제 저기 멀리 달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의 되게 어스름 달빛 같은 Fly Me to the Moon 들어보고 Fly Me to the Moon 같은데 네. 아닐까 봐 네. 물어본 거예요. 가다 보니 달이 없어 잘 안 보여 막 이런 거죠. 네. 이상 상태가 안 좋은 날의 Fly Me to the Moon 같이 네. 들어보고 오셨고요. 네, 오늘 1분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드톤에 관련된 네, 걸 주셨다고요. 코드톤. 네. 네. 코드톤 이제 재즈 처음에 연습하실 때 네. 코드톤 때문에 많이 애를 먹는데 네. 뭐 리얼북 같은 거 펴놓고 세븐스 코드톤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오톰 리브스 같은 경우에 뭐 뭐 이렇게 네. 연습을 네. 하는데 이런 거 막 재미없고 되게 힘든데 또 사운드를 어떻게 보면 트라이어드가 더 기본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트라이어드 사운드를 먼저 연습을 하길 권유를 많이 해요. 트라이어드 3화음이죠. 3화음. 네. 예를 들면 뭐 D D A G 그럼 이걸 이제 코드만 치는 거죠. 자기가 메트로놈 틀어 놓고 방구석에 네. 앉아서 그 다음 되면 이제 아르페지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연습을 하죠. 진짜 D, A, G 코드만 네. 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되면 이제 좀 더 확장 그 코드톤에서 코드톤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D가 있고 뭐 A가 있으면 예. 이런 식으로 연결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락이나 가요 같은 경우 아까 그 코드를 그 녹음을 해놨는데 이렇게 뭐 전형적인 진행이 있을 때 역시 코드만 처음에 연습을 하고 F 그다음 C G 아르페지오도 마찬가지죠. 솔로를 해도 마찬가지. 그거 다 코드죠? 방금 틀렸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C 아 F F C C 이런 식으로 그 솔로를 할 때 계속 코드를 코드로만 쫓아가서 네, 이렇게 쫓아가는 건데 네.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솔로를 할 때 그냥 무작정 갖다 후리는 게 아니고 그쵸, 그냥 다이어트를 먹고 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감소. 어떤 코드 위에 있다라는 그쵸,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연습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면은.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건 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코드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솔로를 해도 예를 들면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 나우다드 뿌뿌와 하면은 이 음을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 이유는 C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코드 톤으로 가는 연습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귀 자체가 그 음을 향해 그렇죠. 가는 연습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중에는 좀 생각을 좀 덜해도 그렇죠. 손이 알아서 그렇죠. 그 이렇게 친 다음에 그 마무리 음이 코드 그렇죠. 톤에 그렇죠. 거의 웬만하면 그렇죠. 걸리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이아토닉을 이렇게 후리다 보면은 되게 네. 생각 없이 멋진 텐션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그쵸, 식으로 그쵸. 접근하는 게 아니고 코드 톤에 대한 기본들을 가장 쌓은 안정적인 다음에 음을 네. 안정적인 음을 찾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추가하는 식으로 가야지 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노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스케일을 후리고 있는 거는 그건 좀 의미가 네. 없는 네. 거죠. 네. 벌교죠, 벌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처음에 애드립을 할 때 그 한동안 애드립이 잠깐 쉽게 느껴지는 그 때가 시기가 있어요. 다이아토닉만 갖고 해도 사실 크게 무리가 네, 없고 뭐, 가끔씩 되게 의도치 않았던 신기한 텐션들이 얻어 걸리기 때문에 네. 좋은데 결국 거기서 멈추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톤 연습을 평생 후리게 되는 네. 거죠. 코드톤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좀 더 내실 있는 솔로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1분짜리 꿀팁이 아닌데요, 이거는. 뭐 거의 두 달짜리 네. 한 강의짜리를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오늘 시청자 잔주평 드리겠습니다. 1129화의 프리더톤 이펙터 쿼드 에로우 디스토션 QA2의 버즈 비닐 구겨지는 소리님 한 줄평 화끈한 겨자 소스 토션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뭐 그 색감과 그 질감을 잘 표현해 주셔서 한 줄평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75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선생님도 한 줄평 바로 드릴까요? 한 줄평 뭐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타가 진짜 소리가 좋은 건지 우리 기타리스트 광현 씨가 기타를 잘 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쳐보니까 되게 먹먹했거든요, 기타가. 네. 근데 뭐 잘 치는 거죠, 이거. 그죠. 손이죠, 손. 네, 손이죠, 역시. 그러면 광현 씨도 한 줄평. 저는 근데 원래 이 암 사운드를 좋아해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175가 저 이거 픽업이 하나였던 게 좀 하나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픽업도 또 두 개가 되고 백스 네. 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개량된 175. 개량된 175.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저는 175는 서민 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네. 한 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점수 그리고 가격이 지금 할인율이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 안짝에 일치를 구할 수 있는 저렴이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점수 몇 대 몇? 와 또 몇 점이야? 저 8점. 와 똑같죠? 3명이 싱크가 맞기가 쉽지 않아요. 네 한... 이렇게 해서 빅스비가 준수한 점수와 준수한 사운드를 자랑하면서 첫 턴을 마쳤고요. 네. 다음 턴은 175D 이번에 더블 픽업입니다. 그리고 MHS 험버커가 장착된 모델의 그 사운드를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멋진 연주와 좋은 팁과 함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